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롤유브에서 나온 스팀젤 주름 미백 개선 3종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언박싱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액티브 부스터 제품이라고 해서 내 얼굴에 조금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리본 크림, 그리고 얘네는 스킨 트랜스포밍 세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럼을 먼저 바르기 전에 부스터, 세럼, 이렇게 크림 이 순서대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후기들이 너무 좋아서 유명해진 제품인데, 확실히 제품을 쓰고 나서 주름이 연해졌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후기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피부과를 다니시는 분들은 바르는 화장품만으로 정말 개선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화장품을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는 굉장히 크고, 컨셉만 좋은 화장품은 진짜 피부가 개선되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지만, 화장품의 본질에 집중 해서 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화장품만 쓰더라도 피부가 좋아지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피부 탄력이라든지 윤기, 그리고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당연히 인체 적용 시험이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좀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면서 총 2주 동안 사용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부스터 제품 같은 경우는 수분 광채에 가장 효과가 있고, 세럼 같은 경우는 쫀쫀한 영양막을 주기도 하고요.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영양 케어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쫀쫀하게 만들어주면서 영양도 주고, 그 위에다 영양이 날아가지 않게 케어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3종 세트를 다 쓰는 게 제일 좋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백 주름 기능성에는 보통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활성 NK 세포 배양액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줄기세포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서 걔네들이 피부에 실제로 활성화를 준다고 해요. 이 NK 줄기세포 배양액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미 산화된 색소를 환원시켜가지고 피부 본연의 건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에 있어서 미백과 주름 개선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멜라닌 색소를 조금 억제시켜주는 그런 크림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여러 가지 미백 주름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얼마나 주름 개선에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발림성은 얼마나 좋은지, 향기는 어떤지, 그런 부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부스터 제품을 써볼 건데, 이 부스터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물처럼 나오는 약간 미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분 영양막을 형성해주고, 시트러스 향으로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티에이징 미스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뿌려줘도 되고, 이제 딱 뿌렸었을 때 약간 이렇게 딱 분사되는 그 분사력이 굉장히 센 편이라서 조금 한 10m 요 정도 위치에서 뿌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 요런 느낌으로 발라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조명 붙이는 데 보면은 촉촉한 느낌으로 뿌려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세럼 제품은, 이건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주고 제품 자체가 피부 탄력이라든지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묽지 않으면서 살짝 흘러내리는 정도의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얼굴에 이렇게 발라줬었을 때 전체적으로 촉촉한 느낌을 되게 살려주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병풀 추출물이 정제수 대신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정 효과하고 보습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영양 성분들 가득 넣어주고 싶을 때 주로 써주시면 되고, 방금 설명드렸던 부스터 뿌린 뒤에 세럼 하고 그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주시면 돼요. 크림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영양 성분이 발라진 피부에 그 성분들이 날아가지 말라고 보호막을 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보습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탁월해야 되는데, 시어버터라든지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발림성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양도 많고, 한번 발라보면은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발랐었을 때 약간 뭉치는 감도 없고,
주름 개선이라든지 피부 재생에 되게 좋다 보니까 발랐을 때 이렇게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발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평상시 피부가 칙칙하다고 느꼈던 분들이나 피부톤이 어두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아니면 피부톤을 맑고 좀 화사하게 가꾸고 싶은 분들, 기미나 잡티,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